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크호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외국 사이트에서 이제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복사해서 쓰는 방식으로 위크호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엄청 쉬워서 이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위크호라라는 이제 애드온을 까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고요. 위크호라가 깔게 되면은 애드온에 위크호라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깔았으면은 구글에서 와고라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위크호라스 와고.io 여기가 이제 그 외국 와우저들이 위코어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업로드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클래식 위코어러스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키우고 있는 종족 있잖아요. 아, 직업.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하고 있는 게 냥꾼이었으니까 여기 클래식 위코어라에서 헌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다 위코어라거든요. 보시기 편하게 이제 소팅하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베스트 매치에서 조회수 순서대로 바꾸게 되면은 조회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제 위코어가 이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마음에 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copy clash weakora import 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를 복사하기 눌러서 다시 와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터 슬러시 WA라고 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위코어라 애드온 창이거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서 외부 가져오기 해서 아까 복사한 위코어라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코드 표시 그룹 가져오기. 네, 여기서 그룹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아까 제가 받았던 여기 위코로가 화면 가운데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누른 다음에 바꾸면은 이제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애드온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요것만 해도 되게 와우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거든요. 다시 그 창을 보고 싶으면 슬러시 WA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식과 그룹 삭제 하시면은 이제 그 아까 받았던 위코라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 애드온보다 이런 위코라 쓰면서 이제 와우 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썼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와우 하시는 분들이 잘안 쓰시더라고요. 써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전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제 전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코어라 다 이제 저기서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아마 저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클래식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코어라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각 직업마다 이제 베스트 위코어라는 이제 다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뭐 딜하고 사냥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